네, 장 대장입니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네네. 하셨어요? 아, 아직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요, 네. 보유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어떻게 양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해요. 예,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 지금, 일산이요. 일산 서구 찬현동에 예.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예. 동문 1차 아파트고요. 얘는 좀, 오래됐어요. 1995년도에 지어진 거고, 낡은 아파트고, 예. 제가 매입을 한 거는 2017년도에. 2017년에. 네네. 몇평 25평. 매입하셨죠? 25평? 네네. 네. 요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얘는 이제 계속 전세 주고, 네. 지금 이전에 계시던 분이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해가지고, 예. 지금 내년, 2023년 11월 28일 날 만기예요. 11월 28일 날. 네, 23년.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B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 인천 청라거든요. 네. 청라의 센트럴 에일리네뜰 아파트예요. 에일리네트. 네. 요거는 2018년 11월 예. 29일에 제가 최초 분양받아서 등기를 했고요. 예. 요것도 2년 임대를 했다가, 네. 제가 이제 2020년부터 실거주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 12월 22일 되면은 이제 딱 2년을 채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같은 저희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아, 엘리네트 오피스텔. 네네네. 엘리네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예. 얘도 이제 같이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는 이제 2019년 1월 달에 했어요. 1월 3일 날. 2019년 1월에. 예.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4년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언제 등록하셨어요? 2018년 12월 4일 날. 아, 구청하고 세무서에 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라서 1년마다 이렇게 재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5%씩 증액을 해서, 현재 지금, 원래, 예, 한 1억 5천? 예. 5천 얼마 정도? 뭐이 정도 지금 주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제 소유는 아니고, 네. 저희 조카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조카 앞으로 조카. 해놓으셨군요.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송도거든요, 송도. 네. 송도의 조합 예. 아파트예요. 조합 아파트인데, 이제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무주택이라서 조카 앞으로 2016년도에 이제 최초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2020년인가? 그때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로 주고 있어요. 임대로 주고 있어요. 조카랑 사이가 좋으십니까? 왜요? 조카랑 사이가 왜요? 나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조카 앞으로 해놨는데 뭐또 조카가 날려나? 변심을 먹으면 큰일 나죠. 그냥 날려나요? 조카한테 용돈 좀 주시고, 결혼했습니까, 조카가? 네, 결혼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전화도 자주 하세요. 갑자기 또 연락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니까. 그럼요. 예. 네. 아, 큰일 용돈도 납니다. 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웃을 수 있지만, 네네네. 이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조카 앞으로, 뭐 어떤 친척 앞으로 해놨는데, 네네네. 갑자기 조카는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조카가 이제 오랫동안 두다 보니까 조카가 나와서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네네. 조카가 지금 젊으니까 괜찮죠. 좀 나이든 조카, 예를 들자면, 근데 자식이 네. 있어. 자식이 있어. 근데 그 명의자가 돌아가셨어. 우겨버리면 이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내거 아니다 어, 생각해야죠, 뭐. 야, 되게 낙천적인 성격이시네요. 조카니까, 뭐, 어쨌든. 조카니까 뭐, 그래.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남 주는 뭐 어쩔 거보다는 수 없죠. 낫지. 예. 그쵸. 열심히 남한테 나가서 땡기는 일하면 것보단 되지. 낫죠, 뭐. 예. 상당히 낙천적인 성격이시네요. 아주 굉장히 제가 볼 네네네. 땐 돈이 네.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 낙천적인 성격은 돈이 붙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지금 예.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네. 조카 앞으로 해놓은 거를 저한테 명의 변경을 하려면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일단 이거는 임대주택이 있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일단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A, 네. B 두 번째 주택은 이제 주택 중에 하나는 거주주택으로 마지막 비과세를 받아야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지금 청라가 많이 올랐겠네요? 청라, 청라 예. 좀 올랐죠. 예, 분양가보다 두배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이거 몇 평대죠? 35평. 35평. 그럼 네. 이게 지금 지금 뭐 시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잘 팔리다가, 9억 얼마까지 팔리다가, 예. 네, 지금은 뭐 주춤한 것 같아요, 자, 시세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네. 먼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인천 청라는 마지막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쵸, 제일 많이 그쵸. 오른 거는. 네. 그러면은, C랑 A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네네네. 자, C를 4년 임대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네네. 2018년 3월 달까지 2022년? 네. 등록을 했었으면, 네. 이게 지금 일반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중과죠. 이거 C는 팔 때. 시 중과예요? 중과세예요? 중과죠. 그걸 저왜 모르셨나요? 4년이, 아니, 4년 임대, 이거 왜 말소되는데? 자동 말소? 아니요. 올해 자, 22일날? 4년과 8년짜리가 있는데, 네. 8년짜리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고, 등록은 네. 나중에 해도 일반 과세예요. 하지만 이 4년 임대는, 그러니까 네. 그 주택 팔때 말입니다. 그 임대 주택. 네. 4년짜리는 2018년 3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아, 지금 2019년에 등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2018년 11월 달에. 12월에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분양을 만약에, 분양은 네. 지나간 얘기지만, 네. 분양은, 몇월 달에 분양 받았어요? 분양받은 날짜요? 네, 대략. 최초 분양받은 거는 2017년인가? 2016년인가? 그러면 네. 2018년 3월 달까지 등록만 해도 이거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등록만 해도 여기는 중과가 안 되거든요, 4년짜리는. 네. 근데 그거를 그때 모르셨겠죠? 몰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팔 때는 중과가 되지만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제 말소가 되면 한시적인 완화잖아요. 말소가 언제 네네. 되죠? 22일, 아, 12월 4일. 그러니까 지금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5월 지금 네네. 9일까지인가요? 한시적으로 네네.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는 기간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팔면 내년 5월 9일 이전에 팔면 일반 과세도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물론 저는, 내년이 지나도 네. 중과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몇번 들었는데, 시행령으로 네. 한번더 연장을 하다. 왜냐하면 농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 가도. 네. 그러면은 좀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중과 네. 유예를 한번더할 수도 있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네. 또는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가면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손은 안댈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중과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정 네.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은. 네네. 청라가 그러면 될까요? 조정지역 해제가? 청라 지금 오르고 있나요? 아니요, 오르진 서울에 않아요. 서울도요. 서울도 서초, 강남, 제안 지역은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대구를 비롯해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 달라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한시적으로 1년만 간다 그러면, 네. C를 올해 팔고 A를 내년에 5월 달 전에 팔아서, 왜냐하면 네네. 한 해에 같이 팔면, 그쵸. 자, 한 해에 그거 같이 팔면 255 공제 못 받죠. 양도세가 합산이 되잖아요. 합산이 되게도 양도세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 네네네. 과세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네. C랑 A를 올해 하나, 내년 하나 팔아야 된다는 게, 내년 5월 전까지. 그게 첫 번째고,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천은 살면서 나중에 비과세를 언제든지 받으면 되니까. 그게 첫 번째고, 아니면은 양도세 중과가 없어질 수 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져가더라도 중과는 안될 것이라는 게제 생각이지만, 네. 부동산 경기가 뭐더 가져간다고 해서 당분간 2, 3년 동안 그렇게 확 환란기처럼 타오르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일단 한 채라도 올해 팔고 내년에 상한가에 한 채를 더 파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저는 매도를 하고 싶어요. 매도를 하고 요즘 싶은데, 잘안 팔릴걸요? 예. 일산도, 왜냐하면 세입자가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내년 예. 2023년 예. 만기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텀이 너무 기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시세보다 가격이 5%밖에 증액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적으니까 갭이 목주자로 많아지는 거죠? 팔려도 갭이 많아지니까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방법이 팔고 싶어도 자, 할 수가 지도 한번 없어요. 볼게요. 네네. 일단은 목주자도 모르겠네요. 없지 않나요? 거기. 자, 지금 요 아파트인데, 동문 네. 1차가 한현역에서 좀 가까운 거죠? 한 걸어서 한 10분 예. 네. 좀 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네네. 대곡소사선이 내년에 1월 개통 예정이에요. 대곡 소사선이요? 예, 여기가 지금 네. 대곡이 여기 그 GTX 들어서는 여기 대곡 이쪽에 있죠. 그렇죠. 네네. 밑에 이제 소사까지 쭉그 개통이 되는데, 네네. 물론 이제 아주 좋은 노선은 아니에요. 대곡소사선이 네네. 개통이 된다. 그래도 아마 이 서쪽 라인에서는 일산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그 라인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수요자한테 조금은 이 라인으로 집을 찾으러 올 수도 있어요. 3호선 라인은 좀 비싸고, 여기 경의중앙선인가요? 이 노선은 네, 경의선. 좀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네. 노선으로 그 금액대 맞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집값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은 돼 있죠. 근데 실수요자, 전세라든지 또는 또 실거주로 매매를 하실 분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개통된 이후에 한번 움직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 예. 그 다음에 어디였죠? 그리고 이제 청라 예. 저희 청라는 예전에 그 이제, 오피스텔. 청라를 볼게요. 네네. 자, 여기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또 뒤에 그 오피스텔 있죠? 네네. 청라는 이제 7호선 개통이 아직 한참 남았죠? 한 5년, 6년 돼야 개통이 될 착공은 건데, 했으니까, 예, 한 네네. 5년, 2027년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라가 지금 35평이 최근에 한 9억까지는 거래가 됐네요. 조금 지금 9억 떨어지는, 예. 얼마까지는 거래가 됐어요. 올해 9억 보니까 넘게. 조금 그, 뭐, 층이 좀 이제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 8층이 9억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에 8층이 9억에 거래됐는데, 똑같은 타입이 11층이 지금 8억 3,500에 조금, 저가로 떨어지고 있는 어떤 모양새는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네. 어쨌든, 청라는 이제 거주를 하실 거고, 일산은, 네. 내년쯤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은, 내년에? 자, 그건 있어요. 여기가 청라가 7호선이 들어서고, 앞에 그 하나금융이 들어오고, 뭐, 스타필드가 들어서 네네네. 호재가 호재는 많이 많이 있지만, 있어요. 네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5년, 6년, 7년. 근데 그 네네. 사이에 이 여러 가지 호재는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 이게 더좀 양극화가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 6, 7년 동안 전반적으로 전국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물론 전국은 아니죠. 청라도 오른 지 얼마 안 됐고, 일산도 2020년부터 올랐잖아요? 약간 풍선 효과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작년 한 2020년 말부터 해서 딱 일시적으로 오른 게 다예요, 이게. 이 시세를 보더라도. 예, 청라도 네, 맞아요. 마찬가지고,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 7년 동안 쉼없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좀 외곽 지역은 더 가격이 오를 호재가 없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중심권에서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적당한 시점에 하시고, 오피스텔하고. 그 두 개는 매도를 하시고, 그두 개를 합해서 서울의 어떤, 이 어떤 중심부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이요? 서울 어느 예. 지역이요? 어느 쪽이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상담을 좀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따로 아마 그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던가, 우리 장량TV 자주 보시나요? 네, 자주 보고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네. 한번 그 따로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던가 해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조카분 앞으로 돼 있는 그 그건 주택을 어떻게 해야 살때 돼요? 처음에 계좌 이체 됐나요? 조카한테? 그렇죠. 제가 계좌 이체를 했죠, 돈을. 자, 그러면은, 차용증은 쓰셨나요?
안 썼죠, 당연히. 자, 차용증은 항상 써 놓으셔야 됩니다. 써 놓으시고,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보내놓고, 그 근거를 남겨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참, 방송에서 할수 없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러게요. 예, 요, 이제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얘기도 한번 방문 상담 뭐 오시고. 방법은 좀 있나요? 자, 그럼 일단은 조카한테 법적인 수수료를 4.6%를 해서 지금 몇년된걸 갖다 그 팔, 매도를 한다면 그 금액은 받으셔야겠죠, 일단. 계좌이체로. 예? 나머지는 또그 하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문 상담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해결하자고요. 저는 그래서 이 송도가 애매해서 원래는 이제 송도를 제가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돼서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아파트를 다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현미 장관께서 갑자기 아파트는 임대도 안 돼,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송도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차라리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해요. 송도 자, 아파트를 송도가 어디였죠? 잠깐만요. 마리나베이요. 송도 마리나베이가 저기 전철 좀 끝에쯤에 있는데, 예, 그래도 근데 이 여기가 이제 송도가, 자족도시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고, 삼성바이오라든지 각 그, 아무튼 세계 최고의 그 기업들이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GTX까지 들어서고 또, 물론 이제 전철역에서 여기서는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 인천대 입구역으로 들어서죠. 거기 그 여기는 일단 송도가 뷰가 되게 좋아가지고요. 바로 여기는 바다도 보일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일러 그쵸? 하시되 조카가 조금 떨어질 때그 금액으로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예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빌려준 것도 있으니까 처음에 예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만 좀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저기 장 계장님 네. 방문을 제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방문 방문 상담을 상담 한번 한번 하시기 해야겠어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